저희 팀 이름은 샌드위치인데요. 저희 샌드위치라는 이름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처음으로 생각난 이름이 샌드위치고요. 사실 샌드위치라는 음식이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맛을 통해서 훌륭한 맛을 내는 것처럼 저희도 다양한 소리, 다양한 맛을 통해서 훌륭한 맛을 내는 음악을 만들어내자라는 의미로 샌드위치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은 보컬과 기타를 맡은 이완이, 베이스를 맡은 민영석, 그리고 드럼을 맡은 최경민, 키보드를 맡은 윤하연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서울청년센터 은평호랑이라는 청년센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임, 동아리 혹은 취미지원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밴드를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총세 번째 팀으로 만나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5월 정도부터 모여라게에서 주로 매주 한번 정도, 한번 이상 합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무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따로 계획하지 않아도 시간이 나면 밴드부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음악을 들을 때도 원래 듣던 음악이 아니라 락 계열의 음악으로 밴드부 다음 연습곡을 생각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일상으로 스며들었구나, 습관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리는 곡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처음부터 강렬하게 나갔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자신의 무의식 속에 흥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제가 이 곡을 처음 접한 것은 그 시상식에서 팀버레이크가 입장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에 가게 되면 모두가 같이 같은 동작으로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데요. 자신 무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뽑은 노래는 나나라는 애니메이션 오프닝인 로즈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게 된 이유가 그냥 인터넷에서 예쁜 표지를, 나나 애니메이션 표지를 발견했고, 그래서 보게 됐어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오프닝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듣게 됐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밴드부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음악 활동을 하고, 편하게 이렇게 즐겁게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었는데 그 나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한참 뒤에 저도 밴드부를 우연찮게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이런 흐름들이 참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 듣지 하면은 그냥 바로 딱 틀게 되는 그런 노래거든요. 신나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라서 계속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샌드위치는 은평 오랑에서 올해 사업으로 이게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사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여락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름이 샌드위치인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겹겹이 쌓아가면서 저희의 조금 더 두꺼운 샌드위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언해부이고요. 보컬 및 기타를 치고 있는 김선아, 그리고 저는 기타를 치고 있는 김요섭이라고 하고요. 옆에는 이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정신영, 그리고 옆에는 드럼을 치고 있는 김소정, 그리고 키보드를 치고 있는 신민경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밴드 언해부의 뜻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운 우리들이라는 뜻인데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밴드 언해부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밴드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생활권 내외 연습실을 구해야 했었습니다. 찾아보다 보니
은평구 생활문화센터 모여락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곳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활문화센터 측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공간 대여 및 문화예술 교육 등의 사업을 조금 많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는 여기 협력 뮤지션인 달려온과 함께 공연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네부에게 밴드는 이제 과제를 넘어 일상입니다. 이제 처음 합주를 했었을 때 검정치마의 빅러브라는 곡을 했었는데요. 다들 개인 연습을 해오긴 하셨지만 한 명만 완주를 해오셔가지고 거의 합주 시간 3시간 내내 노래 틀고 그한 곡만 한 100번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매주 7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연습 루틴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과제를 넘어 일상으로 밴드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곡은 밴드 갈레니우스의 엔젤 오브 살레이션이라는 곡인데요. 일상을 보내다 보면 조금 화가 날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빠른 템포의 곡을 듣게 되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곡은 와이즈 블러드의 A Lot's Gonna Change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들어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에 나오는 베이스가 아름답고 단순하면서도 중심을 잘 잡아줘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서 아, 베이스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이스도 치고 있고 베이스를 치다 보니까 밴드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부가 어떻게 보면 제 일상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곡이 아내부를 제 일상으로 가져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라는 곡인데요. 네, 이 노래는 지금 저한테는 약간 과제인 곡이지만 나중에 일상처럼 연주하고 싶어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청춘이 생각나는 곡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청춘은 아끼지 않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사 중에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 함께 써내려 가자라는 곡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청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곡 전주 부분에 피아노가 굉장히 돋보이는데 굉장히 청아하고 벅찬 부분이 느낌이 납니다. 밴드 어네부는 내년에는 생활문화센터에서 분기별 혹은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게 목표고, 또한 이제 밴드의 메카가 마포구 홍대 쪽인데, 은평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은평구에 활동하고 있는 다른 밴드들과 약간 협업해가지고, 월별로 테마 공연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목표일 뿐이라서, 내년에는 그냥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공연이나 뭐 연습이나 합주나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게 저희의 소박한 꿈입니다.